인간 육신에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가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는 상황이 올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신의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신의 질량을 갖춤으로 해서 영혼의 신도 바뀐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육신에 함께 할 수 있는 집착신과 영혼신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? 영혼의 숫자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들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싫을 수도 있고 작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. 숫자가 몇 개가 온다 이런 개로시 알리자고 개도 없지만 근데 개로시 알려고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법칙은 여기 없습니다. 그게 없는 것이고 이게 영혼들이 그러면 육신에 계속 그대로 많이 그만큼 들어와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.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 내 육신에 그만큼 실지를 않습니다. 여기에는 올라가면 허락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허락 못 받고 그냥 확 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집착 많은 것들이 그럴 수 있고 집착 많은 게 확 들어왔었는데 내가 고집도 내가 그만한 질량이 부딪혀져야지 이게 들어와갖고 싸운다고 하다 보니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싸운다고.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가 조금 되겠고 하려면 그 산에서 이렇게 귀신을 내가 달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. 산에서. 뭐 산에 기도하러 간다, 돌을 닦는다 이렇게 하다가 산꾸신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. 산꾸신이 들어오는 내 조상도 아니잖아요. 이게 붙어 들어온단 말이죠. 붙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언제 어떻게가 붙어 들어오냐. 내가 아주 나는 막 돌을 닦는데 대단하다라고 네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대작하려고 딱 붙는 거예요. 대단하지도 않은 게 대단하다 하니까 요 새끼 말이 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. 산꾸신이 들어오니까 들어와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. 그렇게 요 싸우다가 요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돌아다니는데 지가 가면 따라가는 거죠. 이 귀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 앉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뒤지에 붙어 있는 수도 있고 서든 물건에 딱 붙어 있는 수도 있고 돌배에 딱 붙어요. 그걸 동토라고 이야기해요. 동토 붙었다 이야기하는 거죠. 산에서도 내 육신에 동토를 붙여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동토라는 게 귀신, 알지 모랄 귀신이 왔다 이 말이에요. 그렇게 붙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.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나요. 내보다 더 센데. 그러니까 이제 요 때는 막 힘들죠. 힘이 드니까 나중에 어디 이제 그 진짜로 영적으로 이제 이런 거 직접 보고 하는 이제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뭐 큰 스님을 찾아간다든지 큰 스님 또 영을 접하는 큰 스님이 있고 아직 영을 접하지 못하는 스님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무속인들도 영을 직접 접하는 그 무속인도 있고 직접 못 전하고 그냥 감각으로 접하는 무속인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.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. 이런 걸 직접 접하면서 탁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만질 수 있는 거기에 가면 크게 애를 먹지 않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감각으로 슬쩍슬쩍 보고 익하는 것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돈만 내빌고 시간만 내빌고 사람이 등신되고 또 해주는 것처럼 애가 붙들리갖고 또 뭐 몇 년 끌고 갈 수 있고 막 그렇게 애 먹는단 말이죠 이게.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는 거죠. 여기 그 소리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는 재주를 가지려면 정확하게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슬쩍 그는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선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동토가 붙어 오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고집이 그만한 고집이 있고 그 상대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대작하다가 내한테 붙어올 수 있고. 근데 내가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. 그러면 고집 센 이 우리 조상들도, 우리 삼촌이라든지 엄청나게 고집부리다가 두드리 맞기라도 하고 막,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이게 죽었던 삼촌이 내 고집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죠. 여기에 들어와가 있는 거죠. 어머, 이게 막 고집에 고집이 또 더 붙었네? 이러니까 막 쌍고집이라고 해요, 쌍고집. 저 양반은 지고집이 아니고 쌍고집이다. 이칼 때는 뭐 하나 와 있다 이 소리거든요.
그래 고래 갖고 되게 센 거지 이게 지금. 그러면 막 딱 힘주고 만질라 그러지.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많이 힘들게 살지. 힘들게 살고 이제 고집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. 고집은 고집을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귀신도 쫓아오거든요.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귀신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죽은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도 일어나는 거죠. 우리가 그래서 바르고 좋은 걸 알고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게 그것이 차원계의 주파수를 안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탄해진다.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고 습관을 가졌다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우리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바꿀 수 있어요.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게끔 이해가게 누가 내한테 못 이끌어주니까 그래서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. 나를 바꾼다라는 것은 뇌를 조금만 바꾸고 나면 내가 지금 아주 막 이 상이 막 이러고 있던 것도 싹 피지고 막 온화해지고 사람이 바뀌어요. 이 상이 바뀌어. 그리고 사람이 막 새까맣던 게 부욱이 펴요. 이런 걸 보고 원래 덮어 썼다 그러잖아요. 뭔가 아무리 바른다고 되나요? 덮어 썼는데.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온화해지고 확 피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보잖아요. 우리 정부 가족들은.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지냐?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그 생각의 주파수로 물고 있던 이 영혼들과 집착하던 귀신들이 같이 막물고 있다가 내가 이 생각이 바뀌고 차원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주파수 걸 데가 없으니까 지는 떠나야 돼요. 인간한테 우리한테 달리가 있다니까 귀신을 부르고 보내는 건 너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고 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묻겠지. 조금 끊어놓고 이제 아까 저 질문의 요지는 얼마나 들어올 수 있냐 이런 건데 보통 해갖고 한 세 개 정도 왕래해요. 세 개 정도. 세 개 정도 왕래 어떤 데는 뭐 일곱 개도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요. 하는데 보면 일곱 개 들어와갖고 있고 집착을 갖고 들어와갖고 못 내보내고 있는 그런 이게 사람이 있어요. 우리 그 저 정포 가족들 식구들한테도 몇 명 그런 게 있죠. 그래도 가만 놔두는 거죠. 왜? 정법 듣고 네가 바뀌어야지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.